안녕하세요. 우리 삶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 앞으로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KIEP에서 세계 경제가 빛의 쓰나미로 아마 되게 힘들 거라고 내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전세금이 300조. 그 300조 때문에 역전세 대란이 퍼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문제는 아직 터지지 않았다. 문제라고 계속 예고를 하고 있는 거지. 아직 그로 인한 문제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제 비폭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의 우리네 현실이 될 거다라고 보고 움직이는 게 맞겠습니다. 비쓰나미가 비폭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쓰나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편하지만 많이 충격적이지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뭐 부채 폭탄 이렇게 입으로만 얘기하니까 아예 뭐 이제 그냥 무뎌지나 봅니다. 아니 뭐 요새 빚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빚 2억 3억 5억 7억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뭐 최근에는 빚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을 납치하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제 개막장이 되어가는 거죠. 이제 염치도 없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존심도 없고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뭐 예의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이대로 이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들죠. 이제 빠져나올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아무런 이제 가망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세상이 그냥 이제 개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빚진이들이 이제 대거 망가지고 몰락하고 이제 교통정리 되고 나면 다 죽고 나면 그럼 또 경제가 또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히 뭐 장기 불황에 대공황에 뭐 세상이 끝장날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끝장날 것 같은 그 끝에 또 희망이 또 다시 시작이 되죠. 지금은 뭡니까? 이제 그 무수히 많은 빚들이 이제 정리돼야 되는 이제 그 시기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맞겠습니다. 이제 칼질하는 거죠, 칼질. 문재인 때나 지금 윤석열 때나 이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거의 이제 기득권들을 위한 나라이다라고 봐야죠. 이제 빚진이들 이제 다 죽는 거죠. 이제 문재인 때 너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빚을 너무 많이 지게 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해줘가지고 그걸로 집값을 떠 만들어서 집값 거품을 만들었다라는 게 문재인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무지하게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거품을 만든 원흉.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이 이 대한민국의 JIMF를 몰고 온 주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도 잘못하고 있죠. 윤석열도 잘못하고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그 부채 거품을 만든 건 문재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고 사람 좋은 척하면서 이 대한민국 절망을 향해 이제 떨어뜨린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이 대한민국의 IMF를 몰고 왔다라고 하면 저는 제2의 IMF는 문재인이 만든 거다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죄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은 더 이제 충격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있는 순간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모습이 뭡니까? 빚지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것.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 것. 빚지지 않고 소비를 방만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는 삶이 무지하게 힘들고 무지하게 고통스럽다라는 것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감내하며 살까, 어떻게 견딜까, 이런 걱정들도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이제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걸 그냥 무섭다 두렵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훈으로 삼아야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그런 경제 지옥에 빠지는 일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살아남는다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누구나 다 빚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4명은 빚이 있는 사람이고 4명은 빚이 없고 2명은 빚은커녕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속할지는 개개인들의 이제 결정에 따라 이제 달라진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그 엄청난 빚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쉽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 대거 몰락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참 무서운 나라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험난한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세금을 내라고 얘기할 거고 담뱃값 8,000원 만원 2만원 요구할 거고 소주값도 5,000원 만원 얘기할 거고 이제 서민들이 점점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저 나락으로 저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쉽고 만만하게 수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움직였다가 많은 이들이 저 경제지옥으로 추락했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는 게 더욱더 무섭고 더욱더 두려워진다라는 걸 함부로 뭔가를 기대하거나 믿어서거나 안 된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을 이 난국을 견뎌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놈의 세상이 흘러갈지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대비하고 대비하는 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현금을 목숨줄이라 생각하고 잘 아끼고 잘 축적하려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낼 각오를 해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